호성형한지 한 두 달 된 연두라고 합니다. 원래 원했었어요? 다른 데는 다 해주신다고 했거든요. 절고라고 실리콘에다가 다 해준다고 했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시죠? 선생님한테 제가 예쁘게 됐나요? 물어보니까 그거는 대답 안 하시고 코는 그때가 높아 보였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더 화려했어요. 불편했던 거나 나쁜 점은 없었어요? 이게 딱딱해졌잖아요. 원래 말랑했었는데 상대방이 좀 할 땐 좀 불편하더라고요. 말할 수가 없는데 아니 왜 말을 할 수가 없어요? 19번이라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뿅뿅. 안녕하세요. 김연두라고 하고요. 오늘은 코 성형 하러 왔어요. 지금의 연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지금의 너를 잊어버려. 사진도 다 불태워버려. 뽀샵한 건 남겨두고 이제 더 이상 우피 골드복은 없다. 원장님 빡빡빡 해주세요. 합니다. 성형을 하러 살짝 보여줘. 이렇게 돈이 안 썼어. 이번에 고성형만 했는데도 이미지가 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막 설레고 있는 것 같아요. 2주 정도 지나서 보니까 이미지 변화도 확실한 것 같고 더 만족스럽고 있습니다. 성형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.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. 한번 더. 짝짝짝. 예. 안녕하세요. 저는 저번에 뿔TV에서 코 성형 한 지 한 두 달 된 연두라고 합니다. 정말 굉장한데? 저 코끝 수술했어요. 코끝을 세우는 수술? 네. 제가 복코라서 이제 코가 좀 넓었는데 제가 콧구멍이 작아서 이제 지방을 없애거나 중간으로 쪼이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코 끝에 늑연골을 넣어서 좀 앞으로 세워서 조금 얄쌍해 보이게 그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. 저는 코는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거기 의사쌤이 이 정도로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셔서 안 돼요. 못 걸려. 바꿀 생각 없어. 널 돌아가. 이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병원 느낌이요? 되게 고급스러웠어요. 고급스럽고 실장님이나 되게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되게 막 이것저것 추천을 안 하고 될 부분만 골라주시는 게 다른 데랑 다른 느낌이었어요. 다른 데는 다 해주신다고 했거든요. 절고라고 실리콘에다가 코끝은 당연히 하는 거고 뭐 지방 제거 이런 거 다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해도 별로 크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웬만하면 하지 마시죠? 이런 게 많았어요. 어떻게 보면 실리적으로 네, 맞아요. 딱딱해줄 수 네, 있는 자연적인 걸 지향하는. 당일날 붓기나 통증은 어땠어요? 당일날 하나도 안 아팠어요. 그랬어요? 네. 붓기는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통증은 크게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어요. 당일날 그때 오실에서 네. 기억이 나요? 그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. 영상 보셨어요? 네, 영상은 봤어요. 되게 짧게 했던데? 언니들 자고 있는 거 영상 보셨어요? 네.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자고 있었어요. 코는 그때가 조금 더 높아 보였던 것 같아요. 약간 붓기가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화려했어요. 2주쯤 됐을 때가 오히려 더 화려했어요. 2주쯤 됐을 때가 지금은 조금씩 빠져서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사람들은 항상 그거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호박즙? 호박즙 선물을 받았어요. 제가 많이 그 수술했다고 하니까 많이 왔는데 제대로 잘 안 먹었어요. 맛없어가지고. 소리는 해! 어? 가끔 병원에 가서 관리를 좀 받으셨어요? 네. 한번 갔었어요. 경과 보러.
그냥 뭐 문제 없다고.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예쁘게 됐나요? 물어보니까 그거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. 그냥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. 수술 만족도를 제일 몇 점인 것 같아요? 8.5? 8.5? 그래.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. 1.5는 뭐예요? 약간 절골안한 아쉬움? 미나 그 드라마틱하게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뭔가 더 작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코가 더 작아졌으면? 커졌으면 해서 수술하는데 왜 작아졌으면 생각하세요? 저는 되게 여성스러운 이미지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트랜스젠더로서? 네, 좀 잘생겼다기보다는 예쁘다 그러고 싶어서 워낙에 그 저쪽이었을 때 네. 굉장히 잘생겼던 거라서 네, 네. 아니 뭐 잘생겼던 건 불만이 없는데 이 지금은 좀 여성스러운 느낌. 네. 불편했던 거나 나쁜 점은 없었어요? 전혀 없었어요. 불편한 건 없었어요. 생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뽀뽀할 땐 좀 불편하다. 뽀뽀할 땐 좀 불편하다. 남자친구가 생기셨어요? 네? 남자친구가? 아, 아니요. 이게 딱딱해졌잖아요. 원래 말랑했었는데 그 상대방이 좀 부딪히면 이러고 이러고 곧 익숙해질 거예요. 키스하라고 안 했는데 찔러요? 키스라고 안 했어요. 뽀뽀라고. 불편하거나 아픈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고 크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실보다는 득이 많은 수술 같아요. 근데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. 그때 같이 왔던 네. 언니들은 뭐래요? 코를 하고 나니까 저는 코가 별로였다 얘기하더라고요. 그 전까지 그런 얘기 안 하다가 하고 나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 별로였어. 수술이 없어졌는 방송에 나온 적 있으셨죠? 네, 많이 나왔죠 요즘에. 분들이 놀라지 않았었어요? 그 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 그러지 않았었어요? 전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때 없으셨던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말할 수가 없는데. 아니 왜 말을 할 수가 없어요? 야. 아니 야 너무 이상한 15번이야. 화면전화로 짧게 예쁜 모습이나 그런 거 보여주세요. 오케이. 한번 더. 오케이. 사나라다. 안 예쁜가요?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. 마음에 드는 남자. 딸이 없어요. 근데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? 있을까요? 딸이 없어요, 언니. 두 번째, 처음 만나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. 딸이 없어요. 마음에 드는 남자 또 나타나겠죠. 친구가 먼저. 이 남자 말고는 지금 다시 못 만나요. 정말 괜찮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? 딸이 없을까요? 그럼 남자. 뭐 그 정도면 이해해주지 않을까. 언니도 그럴 거야 아마. 대표적인 차도남 이미지시더라고요. 차도남 같지만 마음이 따뜻하신 선생님. 마음이 따뜻하신 거 되게 세심하게 꼼꼼하신 분 같아요. 근데 굉장히 따뜻하시잖아요.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수술할 때는 섬세하셨던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.